조진웅 씨가 특히 이제 항일 영화하고 인연이 좀 많아요. 이게 이제 그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큰 인물을 이렇게 연기하시는 거라 이게 좀 뭐 좀 걱정되는 것도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작품의 무게에 많이 그쵸. 좀 눌리게 되고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대사를 제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고 그거는 뭐 일지에 나와 있는 백범 일지에 나와 있는 근거를 토대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약간 또 의미와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깊이감 있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김구 할아버지 팬이 됐죠. 대장 김창수 하면서 저는 그냥 재연을 할 뿐이었고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애정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식은 흉내조차 못 내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죠. 변복을 하고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국모를 살해했느냐고 묻자 칼을 휘두르며 맨손인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죄값을 죽음으로써 갚을 것이다. 하나 추악한 짓을 저지르고도 거짓으로서 은폐한 너희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만약에 실제로 나였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살려주세요가 먼저가 아닐까? 근데 사형당하는 그 직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할아버지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 너무 두려웠을 텐데 헤아려지지가 않죠. 제가 대장 김창수를 할 때 제가 백범로에 살았었어요. 그 백범로 길 끝에 가면 효창공원 그 백범 김구 할아버지 생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저는 3월 1일마다 갑니다. 이번에도 가야죠. 작년에는 제 딸 데리고 갔었고 항상 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잘 계시죠? 안 추워요? 뭐 이러고 앞으로 더 잘 만들어서 네, 저희 대한민국 지켜오신 만큼 잘 살겠습니다. 편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이런 거죠.